최근 언론을 통해서 그 저희와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틀 전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임기를 다 종료하지 않고 중도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복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해석했던 속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입심양명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한 사람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참석자 소개, 구호재창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그리고 구호재창 마무리 인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희망 네트워크의 김옥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서울지부 김현석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서울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의 전은흥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조중동 폐관을 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의 김병관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사고 폐지 모임에 정영철 운영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건백 작가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 참여하셨습니다. 김발렌티노 우리 시민 교육시민 동지,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존함이 제가 송환웅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참교육 학부모회에 서울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송환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은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희망 네트워크의 김옥성 대표님 발언해 주세요. 교육희망 네트워크 김옥성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니까 국민의 곳간을 지키고 어떤 놈들이 잘못하는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감사원장을 맡겨놨더니 곳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야금야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해왔던 거예요. 참 너무도 안타깝고 여기 우리 구호문에도 나와있지만 국민을 뭐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뭔가 다른 행보를 할 때 그래도 이런 작은 미련을 가졌던 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국은 보니까 자신 출세를 위해서 결국은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감사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그 정말 평생 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참교육을 위하여 일해왔던 선생님들을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참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일하셨던 선생님들을 당연히 제자리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교육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민성교육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그런 일을 들어서 근 10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공수처하고 짜고 치듯이 공수처 1호 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그 배후에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서울 교육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밖에 저희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최재형은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분명하게 이 서울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일 미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본인이 아무 죄가 없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국민 앞에 발표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또다시 이렇게 감사원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감사원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길을 가는데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감사원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그런데 그 역할들을 저버린 최재형을 비판하고 규탄하면서 하루빨리 그 감사원 자리에서 내려와서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현수막과 앞부분을 좀 잡아주시면 사진 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언, 연대 발언 듣기 전에 구호 한번 재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끝부분을 세 번을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감사, 표적감사 자행한 최재형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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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감사, 표적감사 자행한 최재형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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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정교조 서울지부장 맡고 계시는 김현석 선생님 발언해 주세요. 네, 소개받은 정교조 서울지부장 김현석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해직교사특별채용에 대한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감사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라. 모든 것이 감사원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작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7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하는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진행된 특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감사원은 자신들이 진행한 직원들의 특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감사원 직원 23명이 사직서를 내고 지자체의 감사 책임자로 취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임기가 만료된 15명 중에 10명이 다시 감사원으로 시험도 보지 않고 면제받으면서 채용이 됩니다.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아니라 특별 채용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행하는 특별채용은 문제가 없고 진보교육감, 민선교육감이 진행한 과거사 해결을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채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로남불식 감사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주자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을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에 의해 억울하게 해직되었던, 그래서 5년을 넘게 마음고생을 했던 교사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보 교육의 흠집을 내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가져가려는 감사원장의 정치적 몰약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몰입을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내로남불 정치적 감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경기도 서울지부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리고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한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살고 폐지 시민모임의 우리 김진식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오셨습니다. 촛불혁명 시민연대에서 우리 정영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한 분 더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영 서울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님. 예. 연대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공수처의로 사건이 된 서울시 교육청의 보사 교사 복직 사안을 제가 그냥 하게 감사원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감사 기관은 그 공동체의 자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감사 기관입니다. 감사기관은 높은 공정성과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맡은 감사기관은 태생적으로 감사기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권력을 생산해서도 안 되고 나아가 감사기관이 가진 중립적 권한이 권력 불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재직기간 동안 국가의 자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감사원 고유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힘에 집중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제 본분을 넘지 못하도록 그가 가진 권한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할 감사기관은 그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감사원장의 감사, 앞으로 해나갈 감사원장의 감사,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제 본분을 감사원이 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장은 하루빨리 사퇴를 하고 단순히 사퇴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지난 과오를 빨리 하루빨리 사죄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원장은 사죄를 하고 사퇴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들어가기 전에 구호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감사 표적감사 자행한 최재형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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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조중동 폐관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김병관 대표님 그리고 또 한 분, 네, 자사고 폐지 시민모임의 우리 정영철 운영위원 이건백 작가님의 낭독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이 우수운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임명된 이후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하며 반대 의견만 내놓다가 급기야 시민단체로부터 강압 감사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이런 사람이 공관을 정리하느니 대권에 도전하느니라는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기록들 잘못된 첫 단추, 공수처 1호 사건의 시작은 감사원이었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은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은 어이없게도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향했다. 공수처가 기소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선 교육감에 대해 첫 번째 칼날을 휘두르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해직교사 특별채용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난 후 교육부 장관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엄정한 주의를 주라고 촉구한 것에서 시작된 일이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해직교사 특별채용건은 관계법령과 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말 그대로 행정상 보완을 해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사건을 신속하게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는 서울시 교육감을 공수처 사건 1호, 2호로 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를 진행하여 원인을 제공하였고 언론은 가벼운 입을 놀리며 부추켰으며 공수처는 그 협잡에 놀아나 역사적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감사원은 제 눈에 들뿐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공개 특별 채용이 문제라고 감사원은 그동안 공무원 임용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편리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감사원 퇴직자들을 다시 감사원에 재채용해왔다. 그 건수가 지난 8년간 무려 10여 건에 달한다. 감사원은 정녕 제 눈에 들뿐은 보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 채용이 죄가 된다면 감사원 퇴직 직원 재채용은 더 큰 중죄에 해당할 것이다. 법령의 맹점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제 식구들을 챙겨온 감사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비교해보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 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해직을 당한 교사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채용한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칭찬받을 미담이라 할 것이다. 공수처는 감사원 퇴직 직원을 재채용한 특별 채용 사건을 공수처 사건 1호로 재지정해야 마땅하다. 감사원장은 결자의지 차원에서 감사원장직을 내놓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과 공정의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이 감사원장 개인의 명예욕과 대권 도전을 위한 사도직으로 동원되고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신의 명예욕과 대권 도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울교육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런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기문란 행위는 그가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은 그능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방증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만이 적폐의 마지막 은신처가 된 감사원을 바로 세우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공수처를 국민의 공수처로 되돌려 놓을 수 있으며 서울교육 가족과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결자의지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1년 6월 23일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다시 한번 우리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그 구호재창 사직인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현수막을 좀 잡아주셔서 당겨주시고 팽팽하게. 끝에 우리 정영철 선배님 좀 당겨주실. 네. 자, 외치겠습니다. 정치감사 표적감사 자행한 최재형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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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으로서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